네, 글로벌 뷰의 김예술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마감 후에 AMD는 예상을 훨씬 밑도는 이 3분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약 56억 달러의 분기 잠정 매출을 발표했는데요. 당초 이번 분기에 67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했었는데 예상을 훨씬 밑도는 결과입니다. 장 마감 후에 이런 실적 발표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AMD는 직후에 바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시간의 거래 주가가 4% 넘게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AMD는 예상보다 취약한 PC의 시장, 이 PC 수요 약화와 PC 공급망 전반에 걸친 중대한 재고 조정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실적 시즌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MD 역시도 이 예상을 밑도는 예상 매출로 주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시장과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PEC 플러스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하루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골드만삭스가 올 연말까지 국제유가는 배럴당 110달러까지 뛸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내년 1분기 유가는 그보다 더 오른 115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전날 감산을 합의한 직후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 같은 합의 이후에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4.98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올 연말 목표치대로라면 현 유가 수준에서 17% 정도 가량이 더 상승한다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원유 재고와 예비 용량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서 이런 감산 조치는 단기적으로만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유 재고가 완전히 고갈돼서 가격이 급등하고 수요가 몰리게 되는 내년 말까지 이런 감산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간밤에도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항공사들이 보잉사 항공기 주문을 끊고 유럽의 에어버스 발주량을 늘리자 향후 보잉사의 중국 내 입지가 약화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가 미중 간의 갈등 요소 중에 하나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6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중국이 미국 항공사인 보잉에 대한 배제가 노골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중국과 미국 기업의 배제 그리고 중국 내 영향력 약화 작업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유럽의 다국적 기업 에어버스는 양분했던 이 중국 시장에서 보잉의 목까지 모두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 내에서는 보잉을 드러내고 이 에어버스에게 몰아줄 게 아니라 이참에 중국산 항공기를 조기 등판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보잉 항공기 사고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사고로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미중 문제까지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스탠리가 은행 섹터는 자금 조달 문제를 겪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따라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미국 은행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은행 섹터의 유동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은행들은 대출을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금 모집 시에 높은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점, 그리고 금융시장이 위축되면서 증권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점이 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자금 조달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건 신용 사이클의 가속을 의미합니다. 은행주 중에서 자본 여유가 충분하고 영업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유리한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주요 은행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이렇게 하향 조정하면서 은행 섹터에 대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